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8편 62장 3절입니다.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의로서 이루어지느니라. Even the supreme virtue of heaven and earth requires both the benevolence and grimness of giving life in spring and taking life in autumn. 한 줄씩 보겠습니다. 천지의 대덕이라도 Even the supreme virtue of heaven and earth 춘생추살의 은의로서 이루어지느니라 requires both the benevolence and grimness of giving life in spring and taking life in autumn. 우주 봄철에는 천지에서 인간과 만물을 무한히 내고 가을철에는 모든 생명의 명주를 끊고 열매를 거두어 천지의 목적을 이룹니다. 상제님께서 주재하시는 천지의 법도 우주의 근본 법칙은 춘생추살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조사연구단체인 퓨리서치 센터는 지난 1일 미국인의 중국 우호도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2%는 중국을 적이라고 답했고 절반가량은 경쟁국으로 6%만이 동반자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4명가량이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응답자의 약 50%는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도 80%가량이 국제문제에서 정당할 것이라는 기대나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퓨리서치 조사는 4월 1일부터 7일까지 성인 3,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준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1%입니다. 센터의 연례 조사에서 지난 5년간 미국인 10명 중 8명가량은 중국을 비우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올해도 81%가 중국을 비우호적이라고 답했고 43%는 매우 비우호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퓨리서치는 미국 여론이 중국에 더욱 비판적으로 돌아선 것은 2018년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한 시점과 이듬해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나타난 시점 이후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 대만과 홍콩에 대한 정책도 부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크리스틴 황 퓨리서치 연구원은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도 중국을 비우호적이거나 적으로 여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돈줄로 알려진 러시아 국영가스 기업 가스프롬이 우크라이나 침공 후 유럽 시장에서의 가스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25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가스프롬은 지난해 6,290억 루블, 한화 9조 4천억 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1999년 이후 최대 손실을 냈습니다. 2022년 1조 2,300억 루블의 순수익을 거둔 것과 비교하면 쇼크 수준의 성적표입니다. 이날 실적이 공개된 후 러시아 증시에서 가스프롬의 주가는 배당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4.4% 급락, 1년 만에 최대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급감한 가스 판매량입니다. 지난해 가스 판매 매출이 8조 4천억 루블에서 4조 1천억 루블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러시아 외 가스 판매 수익이 2022년 7조 3천억 루블에서 지난해 2조 9천억 루블로 급감했습니다. 유럽 시장이 쪼그라들면서인데요. 러시아의 애널리스트들은 매출 손실에 대해 한때 유럽 에너지 공급에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가스프롬이 유럽 시장 상실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와 달리 유럽은 가스프롬을 대체할 다른 공급원을 찾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가스프롬의 전망에는 그늘이 졌습니다. EU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유럽 가스 수입 점유율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2021년 40%에서 2023년 8%로 크게 줄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가스프롬이 유럽을 대체할 궁극적인 구매처로 중국을 생각하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그리 크지 않아 가스프롬의 가스 수출량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의 새로운 부작용이 드러났습니다. 횡단성 척수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는 이름의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척수에 작용해 신경계통에 이상을 일으킵니다. 올해 2월 덴마크 국립혈청연구소가 이끄는 다국적 연구팀은 전 세계 8개국의 9,900만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 부작용을 탐색했습니다. 조사 대상 규모로는 지금까지의 부작용 연구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연구팀은 가장 유명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 세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특별 관심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13가지 부작용 질환이 드러났습니다. 특별 관심 이상 반응은 백신 부작용 중 특별히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걸 가리킵니다. 13가지 부작용 중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건 횡단성 척수염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입니다. 횡단성 척수염은 척추 안에 든 신경따발인 척수에 염증이 나타나는 질병이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은 중추신경계의 신경세포를 감싼 그 물질이 벗겨지는 질병입니다. 두 질병 모두 악화하면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는 병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횡단성 척수염은 100만 회 접종당 1.82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은 100만 회 접종당 0.7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재환 가톨릭대 의생명과학과 교수는 이런 질병은 100만 명에 한 건 혹은 수백만 명 중에 한두 건 발견되는 케이스라며 임상을 해서는 확인이 안 되는 정말 낯선 질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국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뼈의 개괄에 이어서 우리 몸의 관절의 종류와 각 구조와 기능, 더 나아가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의 종류를 보면 크게 움직일 수 없는 부동관절과 움직일 수 있는 가동관절로 나눠집니다. 움직일 수 없는 부동관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섬유관절과 연골관절입니다. 머리뼈처럼 뼈와 뼈 사이 섬유질이 바느질 봉합한 모양으로 붙어있는 것도 섬유관절이며 손목에서 두 팔뼈인 노뼈와 잡뼈가 만나는 부분과 발목에서 두 다리뼈인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만나는 부분은 섬유질로 된 인대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붙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섬유관절이라고 합니다.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끼어 있는 연골관절이 있습니다. 연골의 길이가 짧아 가동력이 전혀 없이 강하게 붙어 있는 치골관절도 있으며 약간 확장하며 한숨을 크게 쉴 수 있는 흉눅관절도 연골관절에 해당됩니다. 실제 부동관절은 한번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 단단하게 붙으면 가동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짓관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심한 교통사고나 강한 망치 같은 것에 손상받을 경우 관절면이 떨어져서 탈구가 되면 골절보다 더 심한 내부의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절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는 외상을 입으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전모가 필요하면 꼭 써야 합니다. 특히 H자 모양의 이 관자놀이는 조심해야 합니다. 관자놀이의 관절면은 싸우다가 많이 발생하는데 정통으로 맞으면 H자 관절면이 깨져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 움직이지 않는 부동관절에 비해 가동관절은 실제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트루 조인트, 참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동관절은 움직임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평면관절이 있는데요. 한 뼈가 다른 뼈 위로 움직이는 미끄럼 운동이 일어납니다. 경첩관절은 장롱문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첩과 비슷하다 하여 경첩관절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의 횡단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굽히고 펴는 동작을 하는 건데요. 팔꿈치 관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쇄관절은 뼈 몸통을 길게 가로지르는 세로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돌림 운동을 하는 건데요. 우리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할 때는 두개골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1번 목뼈와 2번 목뼈의 중쇄 모양의 결합으로 움직여지는 건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고 알려진 신 아틀라스. 마찬가지로 하늘을 닮은 우리 머리를 바로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경추 1번을 아틀라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틀라스의 고리 인대가 치아돌기라고 불리우는 이 돌기를 감싸줘서 중쇄 모양을 이루어 돌림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융기관절은 서로 직각을 이루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손목관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장관절은 서로 직각을 이루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두 관절면이 안장과 닮았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절구관절은 여러 축을 중심으로 운동이 일어납니다. 고관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골반의 바깥쪽에 붙어있는 절구 모양의 홈에 공 모양의 대퇴관절의 머리가 끼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자동차 엔진에 엔진오일이 없다면 빡빡해져가지고 피스톤 운동이 제대로 안 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항상 움직여야 하는 가동성 관절면은 섬유피막으로 쌓여있고 이 내부의 막에서 미끌거리는 윤활액을 분비해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 모든 가동관절을 윤활관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윤활관절의 구조를 보면 안쪽에는 양 뼈 끝단에 관절 연골이 강하게 부착되어 있고 그 바깥쪽을 윤활막이 감싸주고 있어서 윤활액을 분비하면서도 윤활액이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며 그 윤활막 바깥쪽을 바로 튼튼하게 섬유성 주머니가 싸고 있으며 그 바깥쪽은 강력하게 관절 섬유인대가 두 뼈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척추관절이나 무릎관절에는 특수하게 척추 디스크나 반월판 연골이 따로 관절강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허리와 무릎은 체중이 많이 실림으로 강력하게 관절면에 붙어 다른 관절에 비해 완충 기능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깨와 고관절은 따로 탈구라는 병이 있습니다. 인대가 노화로 인해 느슨해지거나 외상으로 다치게 되면 팔 뼈가 빠지거나 대퇴골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빠지지 말라고 절구 모양의 관절 오목을 더 보강해서 입술 모양의 강력한 인대가 있는데 이를 관절화에 있는 입술이라 하여 관절 와순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아직 단단해지기 전 어렸을 때 강한 힘으로 팔을 잡아 끌거나 장난을 과도하게 치면 관절 와순이 약하고 느슨해져 습관성 어깨 탈구가 되기도 합니다. 관절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절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외상이 없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작은 외상이라도 바로바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버텼다가 오래된 염증이나 어혈이 남아있다가 시간이 지나거나 나이가 들면 관절액이 남들보다 빨리 마를 수도 있고 증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사고로 자동차 엔진이 조금이라도 뒤틀리는 손상을 받으면 피스톤의 유격이 달라지게 되어 아무리 고쳐도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버리게 됩니다. 인체로 말하면 관절이 너무 심하게 망가져 인공관절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외상 후 관절증은 그렇듯 무섭습니다. 특히 무릎관절의 경우에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도 조금씩 쓰다가 2차적인 손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한번 입은 외상의 후유증이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외상 후 무릎관절증이라는 병명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무릎이 크게 다치면 적극적으로 진단받고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각의 구조물이 튼튼해야 합니다. 성장기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적절한 영양 섭취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관절 손상이 심한 환자분들은 전문가의 치료와 처방을 받고 약이나 영양제를 열심히 먹어야 하지만 이미 망가진 관절은
치료나 회복이 아주 더디므로 건강한 사람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채식을 즐기고 마른 체형인데다가 노동일을 전혀 하지 않는 분에게는 식물성 오일이나 식물성 단백질 섭취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젊어서부터 힘든 노동일을 하거나 체격이 좋았던 분들이 갑자기 육식을 끊고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을 때는 관절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출산 후 여성이나 호르몬의 급격한 저하기인 갱년기에 호르몬 생산을 위해 살을 어쩔 수 없이 찌우는데도 몸매 관리를 위해 너무 덜 먹거나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 갑작스런 골관절 퇴행이 오기 쉬우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20대 초반에 젊은 분들에게도 골밀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먹는 습관은 부모를 닮기 때문에 부모가 식습관이 좋지 않으면 아동기부터 식습관이 좋지 않아서 20대 때 병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골밀도와 생활 습관이 소아 청소년기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식사를 전제로 했을 때 그 뒤에는 관절 건강을 위해 적절한 활동과 적절한 휴식이 조화를 이루어 합니다. 너무 더운 여름에는 땀으로 진액이 빠져나가서 관절액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관절이 마찰될 수 있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50도 넘어가는 아스팔트의 지열에 마라톤을 하는 사람, 꾸준히 운동한다고 한여름에 출퇴근 1시간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말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너무 추운 겨울에는 관절 주변의 혈류량이 나빠지고 추운 날씨에 관절면이 좁아집니다. 이때에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체중이 관절에 실리지 않는 수영 등이 좋겠죠. 추운 날씨에 나무들은 진액을 완전히 뿌리로 돌이켜 쉽니다. 사람도 겨울에는 몸에 있는 진액인 관절액, 골수 등을 채우기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해야 합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적인 황제내경의 사기조신대론에서는 동삼월에는 조와 만기라고 하여 겨울 3개월 동안은 일찍 자기 시작해서 해가 완전히 뜰 때까지 기다려 늦게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떨어지는 밤 시간대에는 기도와 명상을 하며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듯이 1년 중에 가장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에 수행과 명상을 많이 하고 단전호흡을 통해 수기를 저장하면 하단전에 정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골수가 충만해져서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생, 장, 염, 장의 자연의 원리를 꼭 따르도록 노력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척추 S라인을 유지하라는 주제로 척추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B 상생방송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정화 빛꽃 수행 전수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선정화 빛꽃을 직접 내려주고 계시며 이 생생한 모습을 STB 상생방송 혹은 STB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생방송으로 참여만 하신다면 선정화 빛꽃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빛꽃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천상의 빛을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시청하시기 전에 STB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며 도공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유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유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유 조화정 Time.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지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하정 천주조화정 명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조화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훈치 태울 전사문구 동리지아도래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의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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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이번에는 율려 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유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유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유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유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Yeah.
사람.